사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 송삼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두 분도 소개할게요.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두 분이죠.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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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이어서 핫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유희열 씨 표절 논란 얘기인데요. 일단 어떻게 처음 화제가 시작이 됐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달에 네. 유희열 씨가 이제 생활음반 시리즈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1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작품하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노래인 아쿠아하고 비슷하다라는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뒤에 내가 켜지는 시간이라는 곡하고 그다음에 류이치 사카모토의 1900년에는 작품이 또 똑같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카모토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또 이번에는 여러 곡이 무더기로 이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 성시경의 2002년도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같은 경우에도 안전지대의 멤버인 이제 뭐 코지의 작품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정말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근데 류이치 사카모토는 또 자신의 곡을 보호할 만큼 이게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이게 넘어가는 듯 싶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성시경의 노래뿐만 아니고 여러 곡이 특히 이제 뭐 연달아서 나왔죠. 연달아서 이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표절 논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단순히 어떤 법적인 표절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식의 어떤 그 해결책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유희열 씨가 사과하고 생활음악이라고 하는 LP 등등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건 유희열 씨의 해명 자체가 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그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 문제 제기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 중에 가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의 어떤 식견이라든가 또 작업들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할 만한 그런 업적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K-POP하고 J-POP에 대한 인식들이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노력들도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비교해서 들을 수 있게 유튜브 편집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따라하게 된 것 같다라는 이런 해명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다뤄보기로 한 겁니다. 사실 그 유희열 씨의 해명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 해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존경해서 자주 듣다 보니 무의식 중에 따라하게 됐다. 아,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해명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류이치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1900년을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을 자기가 이제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평소에 정말 좋아서 들었다 그러면 다 알아요. 좋아서 들었다면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무의식 중에 사용을 했다? 라는 거는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이거는 진짜 곡을 써보시거나 창작 활동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본인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네. 창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공감을 못하고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선한 그런 팬들이나 아니면 그 음악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네. 우롱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습작을 할 때 굉장히 좋아했던 몇몇 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인들의 시를 막 외우고 다니고 또 이제 그 시인의 풍으로 시도 한번 써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신춘문예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시를 썼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게 어떤 시가 되게 잘 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가 그 내가 좋아하던 시인의 시와 스타일이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버렸죠. 내가 더 잘 아니까. 당연히 버려야죠. 근데 내가 무의식 중에 따라했어가지고 이게 나온 것 같다? 그걸 돈 받고 만드는 그런 그
작곡비도 굉장히 많이 받았더군요. 네. 그런 데에다가 줍니까?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돼요. 표절의 어떤 의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영향을 받는 것을 도외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영향을 받았으면 영향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가령 제가 뮤지컬 중에서 제가 직접 제작했던 작품 중에서 그 초기에 만들었던 것 중에 어떤 작품은 중간에 퀸의 Another One Bite the Dust라고 하는 부분에 베이스 라인을 땄어요. 네. 땄다고 얘기했어요. Another One Bite the Dust의 베이스 라인을 땄습니다. 이렇게 거기 애초에 팜플릿이나 이런 데 다 노출했거든요. 출처를 남기는 거죠. 보도자료에도 노출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쪽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가지고 돈을 지불은 못했지만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창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향... 사실 이런 그 약간 허점이 있었는데 네. 뭐냐면 참 이거는 20세기에 일어날 만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곡들이 거의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음반으로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사실상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사실 UMC가 너무 신화화됐다. 그러니까 천재 음악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어느 순간 누군가 그걸 주어줬잖아요. 서울대 출신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만약에 신예인 작사나 작곡가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장 걸렸을 거야. 난리 나죠. 당장 걸렸을 거야. 근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화화된 그런 위치, 과연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네. 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상화된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니어스한 작품이 나왔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게요. 영향을 받는다. 이것과 표절.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표절의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사실 이제 물론 저희가 결론을 다른 문화적으로 내겠지만 되게 표절하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법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들이 있어요. 법원에서는 주로 멜로디하고 리듬, 화성을 봅니다. 일단 그것만 보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멜로디를 봅니다. 멜로디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음표의 배열이거든요. 그렇죠. 네. 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리듬은 이제 박자와 이제 음의 고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화음이라는 건 전체적인 마디의 조율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JYP가 표절 논란에 휘말렸을 때 대법원에서 뒤진 게 있어요. 이제 2심에서는 이제 5천여만 원 이제 배상을 하겠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화음이 굉장히 창조적인 게 많다 그래서 표절로 안 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절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면들로 보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카피가 아 법꾸라지가 되네요. 네, 두 마디만 비슷하다. 법원이 이제 자기들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두 마디만 비슷하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삭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다 합리화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부분들 고정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적으로 베꼈다. 남의 창작물을 도용했다가 표절이죠. 근데 그 논문이라든가 또 그 글로 남는 것들은 솔직히 명백하게 이 데이터로 치환시켜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음악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말씀하셨더니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또 재미난 것은 이번에 이제 가치라고 하는 분이 유열 씨가 반드시 표절이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 중에 무한도전 그 2013년도에 그 예능 무한도전 가요제에 예. 유희열 씨가 발표했던 그 노래가 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은 일반 분들이 들으면 두 노래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네네. 근데 충격적인 건 그걸 설득해내는 과정에서 유희열 씨가 춤을 춰요. 이런 식으로 R&B도 춤을 출 수 있어. R&B가 느린 노래만은 아니야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그게 표절의 의심이 되는 그 노래의 아티스트들이 췄던 춤이에요. 어머.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아 팬신가 보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노래를 놓고 작업을 한 건데 안 들키게끔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고. 법원에 가면 이거는 표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빼박인데. 아, 이거를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나 레퍼런스 했다 이러면 피해갈 수 있고 그 원작자한테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요. 아니 그러면 레퍼런스. 그럼 레퍼런스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표절과 레퍼런스? 쉽게 말해서 레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기준이 되는 곡이 있어. 그러면 그 기준되는 곡을 얘기해요. 예. 저 어떤 노래 예를 들어서 뭐 향수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고 봅시다. 아, 저는 이동원의 향수를 기준으로 삼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성수의 뭐 다른 음악 이래가지고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원의 향수를 작곡하신 분한테 돈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게 특히 21세기에는 아주 너무나 열려있어요.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일부만 네. 창작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특히 예술이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화예술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냐라는 네. 건데 너무 그걸 내세우면 그것도 문제지만 네. 류이치 사카모토는 10에서 15% 정도 새로운 기여가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중문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전부 새로워. 근데 고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롭기만 하지. 아, 그쵸. 예를 들면 사실 생각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천재를 좋아해. 천재 대단한 것처럼. 근데 천재는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재가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시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천재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천재가 필요한 건가요?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건가요? 스티브 잡스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천재가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얘기가 아니고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비범성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사람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뭐냐?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창의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도 10에서 15%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야 레퍼런스를 누구한테서 얻었는지 좀 밝혀주자 이 얘기야.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하느냐?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천재 소리를 들으니까 천재가 다른 걸 참조했다 이거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못 깨니까 자꾸 이걸 안으로 숨기고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자꾸 성을 쌓아가다 보니 이게 성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류이치 사카모토는 나 엘리오 모리코네 거 갖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류이치 사카모토보다 더 천재인가요? 류이치가? 정작 천재는 레퍼런스를 밝혔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예전에 서태지 때 보면은 샘플링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달라요? 샘플링은 레퍼런스보다도 네. 더 상업화되어 있는 그 창작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퍼런스는 노래 자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자기가 그거를 마음대로 또 다양하게 실험을 네, 해보는 건데 샘플링은 아예 딱딱 잘라서 팔아요. 아 구매가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곡을 다 해놓고 딱 루프 뭐 이러면 이제 그 루프를 갖다 얹듯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껏 그걸 활용해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게끔 레고처럼 아. 그렇게 만들어놓는 걸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많이 활성화됐죠. 그런 부분들을 음원 형태로 이제 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레퍼런스보다는 이제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더 많이 아. 사용이 되겠다. 근데 사실 처음엔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과연 이제 예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아,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한 거예요. 샘플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기획 의도를 갖고 크리에이티브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치. 그거 없이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짜증나게 하면은 샘플끼리 붙여놓은 거야. 그럼 그 누더기가 되는 거지. 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보면은 DJ들이 디제잉을 그쵸, 하잖아요. 디제잉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리듬이 없는 노래였는데 그럼 리듬을 막 깔잖아요. 네. 그게 샘플링인 거예요. 아~ 이제 리듬 샘플을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거 그냥 어디서 그냥 이 샘플들이 1번서부터 막 만 번까지 있다면 1번, 2번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고 크리에이티브 하다가 안 하죠. 아... 근데 교묘하게 그 음악과 어울리게 하면서도 독특한 전개를 갖고 샘플들을 사용해가지고 한 노래를 갖다가 디제잉을 했어.
어우, 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아. 근데 거기서 또 밝혀줘야 될 게 나는 샘플링 했다라고 하면 예. 되는 거지. 이건 내가 편곡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출처는 제발 밝혀주시고요. 예, 제발. 듣다 보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그 스타일리스트가 아이돌 스타일리스트가 명품 옷을 카피해서 의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논란이 일자 오마주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밝혀지니까. 네. 밝혀지니까.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 오마주라는 개념도 음악에서도 사용을 하나요? 그럼요. 어, 다 사용하죠. 오마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어떤 거장이 있을 때 일부러 그 거장의 어떤 스타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나는 이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분의 스타일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마주가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끼는 게 되죠. 사실. 그러니까 오마주는 특별한 장면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멜로디를 사용해놓고 나 오마주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류이치 사카모토나 엔리코 모리코네를 존경했다. 존경하는 거 이전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오마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그게 전부 베끼는 게 아니고 영감을 자극할 만한 부분을 이제 창작을 하고 그거를 감사의 뜻으로 헌정한다는 그렇죠.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근데 레퍼런스나 샘플링은 그런 헌정이라든지 존경의 의미는 없어도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따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완전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마주라고 하면 그래서 돈을 안 주기도 해요. 안 주기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나 샘플링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오마주 같은 경우는 저 오마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마주를 당한 사람이나 그 또 유족들도 아 그렇구나 영광으로 예를 들어 박찬욱이나 이런 분이 내가 그 특정한 어떤 감독을 내가 오마주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좋아하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부러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걸 집어넣어서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오마주라고 하는 거라서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일종의 21세기식 창작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박찬욱 감독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런 박찬욱 감독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은 이번에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도 뭐 스웨덴의 추리소설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비교해보면 별로 닮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나는 올드보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올드보이를 그 만화 일본 만화 올드보이에서 그걸 토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냥 어디다 가둬놓고 만두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가둬놓고 나중에 풀어주는 그 구도 하나만 갖고 왔는데 올드보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썼고 올드보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다 했어요. 아, 인정을 바로 한 거네요. 사실 일본에서 좀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너무 다르다. 비슷한 다르니까. 게 없어.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아, 솔직히 그 뭘 이런 걸 가지고. 맞아. 그 올드보이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저열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 그냥 흔한 깽 얘기 중에 하나야. 네. 근데 이 박찬욱의 올드보이는 그야말로 그 인류사적인 어떤 그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야 우리 만화에서 박찬욱이 이렇게 했다는데 비교해보면 이거는 뭐 입을 닫아야 되는. 그래서 진정한 저는 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 원작이 좀 굉장히 이제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그것의 가능성을 발굴을 하고 네. 이걸 새롭게 버전업 시켜가지고 예술화 작품 한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영향을 받은 걸 밝혀줘. 근데 좀 말씀하셨듯이 원작을 보니까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에서 핀꽃이네? 예, 그렇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크리에이티브 일반적으로는 하는. 굉장히 좋은 작품 그것도 이제 숨겨진 작품들에서 소스를 다 자기 것도 한 다음에 숨겨. 이게 문제인 거죠. 숨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편곡을 해. 막 일로 덮고 예. 절로 덮고 소리도 비틀고. 저는 그래가지고 창작자라는 사람들은 저는 그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데 전 그 모시조개 같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제 진흙이나 갯벌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조개가
그 정말 그 이물질들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꼬물딱꼬물딱 해가지고 진주를 마련하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자기 그 어떤 쓰레기를 참조했는지를 다 밝혀줘. 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진정한 예술가냐.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뒤로는 굉장히 숨겨진 작품들을 다 섭렵을 한 다음에 자기 것 하지도 않고 그냥 선을 보여서 그 아. 성을 쌓는 예술가하고 예,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법원으로 가가지고 표절 아니냐 밝혀줘서 표절 아니다 그러면 표절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금 활동하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마지막으로 아. 짧게 제가 주제넘게 유희열 씨한테 네. 애정을 담아서 충고를 드리자면 지금 잠시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앞으로 이전까지 내가 레퍼런스를 했다거나 뭐 혹은 참조를 했다거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네. 자숙을 하셔도 충분히 음악은 계속 해나갈 수 있고요.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전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제 유열 씨를 천재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네, 너무 지금 부담을 많이 줬어. 그러면서 후학들 열심히 키우시고 또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아 영재만 해도 얼마나 됐다네. 그러니까. 근데 꼭 천재라고 해야 되는 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그게 좋잖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우상화가 된 분들이라면 책임감 있게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으시죠? 하지만 보험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겁니다. 친구의 친척의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나중에 막상 좀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을 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착한 보험 클리닉이 전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몽텅몽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 보지 못하시는 분들 착한보험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보험이 되어준 착한보험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 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착한 보험 클리닉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성수대로와 함께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